그러면은 2주간만 판매가 되는 잠시 풍력입니다. 에머하드에서. 자, 그러면은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 납입 면제 상품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그거에 따른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뷰류르 뿅! 자, 일단은 메리츠만 가능합니다. 메리츠만 가능하고요. 업계 유일하게 유사함이 20%였죠. 모든 보험사. 이거는 20%가 50% 올릴 수는 없어요. 모든 보험사가 20% 축소가 된건 맞아요. 하지만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에서 유사암 진단 시 업계 유일하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유사암 수술 시 업계 최고로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화 5,000만 원이면 유사암이 2,000만 원이 아니고 20%니까 1,000만 원 가입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유사암 받으면 유사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 유사암 수술비 1,000만 원, 합산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 시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구별 없이 모두 다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보호망이요. 신상품 속편한 소화기계질환 어저께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회하시고 또 연락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위, 대장, 간, 소장, 항문, 암등 암진단비나 지방간 진단비, 그 대장 용종 개수에마다 수술하시면 돈이 보험금이 따따블로 나오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40세 여성 기준으로 2,840원밖에 안 해요. 이디야 커피값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변호사 비용과 표적 항암, 이 모든 것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2주 동안밖에 판매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전에 미리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 자녀보험이에요. 혹은 어린이보험, 혹은 어른보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어린이보험, 자녀보험, 그 다음에 어른이보험, 또 태아 때 가입하면 태아보험. 최고의 자녀 라인업이에요. 일단은 연만기, 그래서 뭐 20년 나 90세 만기, 뭐 새만기, 그리고 뭐 20년 나 20년 만기, 연방기나 새만기, 그리고 무해지, 그리고 유병자 간병 모두 다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연만기로 최저 보험료 만 원으로 100세까지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아픈 어린이들한테는 5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보험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세부터 30세까지 어린이와 전용, 3.25, 그 선천지랑 있어도 아픈 아이들도 완벽하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핵심 담보인데요. 일단은 입원일당 8만 원, 그 응급실 12만 원, 그 입원일당 종합병원 일당 응급실, 비응급실 거의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3대 진단비 완벽 보장이에요.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 시, 그리고 내열과 허혈성 5천만 원, 거기다가 암, 유사암 수술비 1천만 원까지, 거기다가 내열과 허혈성 5천만 원,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 모두 다 준비가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암 치료비 2억 4천만 원, 표적, 면역. 요즘에는 암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 표적 치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카티, 면역 치료. 이건 표적 치료는 2세대고요. 면역 치료는 3세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방사선 약물 치료비, 양성자 세기조절, 이 모든 게 합산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직 메리츠에서만 가능한 게 7대 위대장 양성 뇌종양 50만 원, 옴, 진드기, 화상. 예전에는 심재성만 됐어요. 표재성은 안 됐고요. 표재성까지 같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관역류 진단비, 그리고 요로 감염, 그리고 이물 제거 치료비, 귀, 소화기계, 비뇨기계 등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애치사항이죠.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1위라고 자부하는 여기서는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까지 2주 동안 더하다 보니까 정말로 2주 동안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위한 더 좋은 어린이 보험인데요. 부모 마음의 헤아린 어린이 전용 갱신형 상품. 2만원대로 억보장도 가능해요. 물론 비갱신형으로 20년나 90세, 100세 만기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20년 갱신으로 넣어도 그렇게 부담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암, 유사암 진단시 1억 2천만원. 암, 유사암 수술시 1천만원. 표적, 면역, 그리고 항암, 그리고 계속 항암 치료비, 양성자 세기 조절, 그리고 상해 수술비까지 모두 다 100만원 밑에 뭐 골절 진단비, 진단 수술, 중증 화상, 그리고 깁스 치료비, 그리고 131대 질병 수술비, 이 모든 게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열간 허혈성 진단비가 각각 5천만원씩 통 크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넣어도 보험료가 만원, 2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내 맘 같은 우리 아이 어린이 보험이에요. 일단은 중요한 게 2주까지 유사암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유사암 납입 면제.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고 성인 보험, 그리고 어린이 보험 모두 다 가능하다. 그래서 유사암 납입 면제. 여기다가 고액 치료비 고보장 받고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게 소아 백혈병이나 카티 1억 5천까지 가입이 통크게 되고요. 다른 보험사들은 거의 다 가입을 안 해준대요.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소아암 발생 분포를 볼게요. 일단은 뇌 및 중추신경계암이 14% 정도, 그리고 비오치킨 림프종 이게 16% 정도 가능하고요. 백혈병은 30% 정도, 뭐 백혈병이 어떻게 보면 고액암이죠. 혈액암. 이 부분들이 애들은 정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기타가 37.1%인데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되는 소아암, 백혈병 이 부분들 많이 걸리다 보니까 비갱신형 20년나 90세, 100세 만기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만원, 2만원대로 20년나 20년 갱신으로 일반암 1억, 그리고 거기다가 수술비까지 모두 다 넣어도 부담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소아 백혈병의 치료 효과에 높은 치료제 카티 킴리아주도 이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려 1억 5천만 원까지 업계에서 최대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업계 최대 카티, 예전에 우리 엘사 생명에서는 3억까지 가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다 문을 닫아서 5천, 많아봐야 7천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M화재에서는 1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면역치료, 그 다음에 표적치료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합산 1억 2천만 원까지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보다 매우 높고, 또 면역항암이죠. 카티까지 M화제만 독보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10세가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인데 남성은 15,000원, 여성도 15,0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